어제장 마감 이후 전해졌던 국내 주요 소식들 함께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추경호 부총리가 어제 현대 울산 공장 1공장의 전기차 생산 라인과 또 전기차 전용 공장 신설 분지를 둘러보고 전기차 산업 현장 간담회를 진행을 했는데요. 해당 간담회에서 전해졌던 주요 소식들 크게 두 가지 포인트로 나눠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현대차 그룹주들 오늘 조금 주목해봐야 될 소식들이 많이 전해졌습니다. 우선 현대차 자동차 그룹이 올해 국내 전기차 생산 능력 확충을 위해서 2조 원 정도를 추가적으로 투자하겠다라고 합니다. 울산에 전기차 전용 공장을 신설하겠다라고 하는데요. 만약에 울산에 새로운 전기차 공장을 생산하게 된다면 29년 만에 현대차는 국내 처음으로 공장을 짓는 게 되겠습니다. 이 공장의 규모는 7만 평이 넘을 것으로 보여지고 있고요. 올해 하반기부터 본격적으로 착공에 들어갈 예정이고 2025년이면 완공이 완성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이번 공장 같은 경우는 빅데이터 기반의 지능형 스마트 시스템 그리고 친환경 생산시설 기반으로 양산할 예정이라고 하는데요. 2025년 하반기 양산에 돌입해서 연간 최대 15만 대까지 생산 능력을 확보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앞으로 혁신 공장으로 떠오를 수 있을 만큼 국내 미래차 생산의 대표적인 거점이 될 것으로 기대감이 몰리고 있습니다. 이어서 다음 소식도 확인해 보자면요. 이렇게 현대자동차 등 자동차 기업들이 올해 전기차 공장에 투자하면은 최대 35%까지의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어제 간담회에서 확인이 됐습니다. 지금까지는 전기차나 수소 이런 생산시설이 국가전략기술이나 시설투자 세액공제 대상에 포함되지 않았었는데요. 하지만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개정안을 10일에 입법 예고를 한 만큼 앞으로 전기차와 수소 생산시설도 3개 추가적으로 공제를 받을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미국 같은 경우는 이미 인플레이션 감축법에 따라서 자국 내 전기차 공장 투자에 최대 30% 세액공제를 해주고 있죠. 이러한 혜택에 발맞춰서 우리나라도 어느 정도 조치를 취하고 있는 모습이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요. 지금까지 국내에 짓는 전기차 공장은 일반 설비 투자로 분류가 됐기 때문에 세액공제액은 투자비의 1%에 그치는 상황이었다고 합니다. 하지만 국가 전략 기술로 분류가 되게 되자면은 대기업은 15% 그리고 중소기업은 25%의 세액 공제 혜택을 받게 된다고 하는데요. 여기에 대해서 올해 투자 증가분에 대해서 추가적으로 10%의 세액 공제를 더해줄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올해 전기차 공장에 투자하게 된다면은 대기업은 최종적으로 25% 그리고 중소기업은 35%의 세액 공제가 가능해질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전기차 관련 업체들에게는 좋은 호재 소식이 전해졌는데 오늘 관련주들의 움직임 장 출발 이후 나와줄지 지켜보셔야겠습니다. 이어서 다음 소식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LG전자는 이렇게 커져가는 전기차 시장에 발맞춰서 이제는 충전기 쪽에 본격적으로 사업을 다각해 나갈 예정이라고 하는데요. 앞으로 추가적으로 400조 원 규모의 성장세가 기대되는 전기차 충전기 인프라 시장인 만큼 앞으로 집중 공략을 해서 미래 준비에 나서겠다라고 전했습니다. 오는 6월이면은 전기차 완속과 급속 충전기 제품을 국내에 출시할 예정이라고 하고요. 하반기에는 북미 시장 진출까지도 예상하고 있다라고 합니다. 이런 LG전자의 전기차 충전기 시장을 증권업계에서는 긍정적으로 풀이하고 있습니다. 이미 2018년도부터 전기차 충전 사업에 선제적으로 투자해온 만큼 LG전자의 성장세가 가장 기대가 된다라고 하죠. 이 해당 소식으로 오늘 LG전자 주가에도 반영이 될 수 있을지 장 출발 이후의 상황 지켜보시면 좋겠습니다. 이어서 마지막 소식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분기별 역대 최고 실적을 낸 종목이 있습니다. 바로 제주항공인데요. 1분기 역대 최대 실적을 올렸습니다. 매출은 4천억 원을 넘겼고 영업이익은 700억 원을 넘겼습니다. 매출액 같은 경우는 전년 동기 대비 400%가 넘는 상승을 보여줬고요. 영업이익도 16% 상승하면서 지난해 4분기 흑자 전환한 것에 이어서 2분기 연속으로 흑자 전환에 성공해준 모습입니다.
지금까지 1분기 기준으로 역대 최고 실적은 2019년도 1분기 실적이었는데요. 당시에는 3,900억 원의 매출을 올렸었고, 하지만 당시 제주항공의 운용 기재 수가 40대였지만 이번 1분기에는 더 적은 37대였다라고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실적이 더 좋았다라는 부분은 긍정적으로 풀이해 볼 수 있겠는데요. 무엇보다도 일본과 동남아의 수요가 상승해준 부분이 크게 도움이 됐다라고 하고, 또 여기에 추가적으로 스포츠 멤버십이라든가 골프 멤버십과 같은 부가적인 서비스도 실적의 상승 힘을 더해주는 요소였다라고 합니다. 제주항공은 앞으로도 안정적인 수익 기반을 마련해서 재무 구조의 개선을 더 박차를 가하겠다라고 하는데요. 깜짝 실적을 발표한 만큼 오늘 장중에 변동성 나와줄 수 있을지 기대하면서 지켜보시는 게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굿모닝 뷰 이은주였습니다.